오늘 날씨가 참 좋아. 바람도 세고 좋구만. 이쪽에 오니까 뭔가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전생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디 보자. 오, 여기 뭐 어르신들이 계시네. 아무도 없구만. 공기도 좋고 전생 생각이 나는구만. 왜 규장가? 어람령 의기를 보관했던 것이지. 이제 내가 쓸수 있게, 비단으로, 이쁘게. 옛날 생각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맛있게 먹던 게 떠오르네. 뭐라도 먹어야겠어. 공기도 좋고. 여기 신기한 메뉴가 있네. 젖꼭갈비? 젖꼭갈비가 뭐지? 궁금해서 안 되겠다. 확인해봐야겠어. 오, 뭔가 바깥엔 카페 같기도 하고, 안쪽은 그냥 평범한 식당 같이 생겼구만. 메뉴판 뭐볼거 있나? 젓꼭갈비가 궁금하니까 젓꼭갈비를 시켜야지. 저기 젓꼭갈비 대짜 하나만 주실래요? 젓꼭갈비 대요? 네. 대짜가 한 4인분 되고 중짜가 한 3인분 양이 그렇게 많아요? 서짜 주세요. 중짜 주세요. 네. 모자르기만 해봐. 오, 양이 꽤 되는데? 신기한 향이 나네. 아우, 반찬 좋고, 두부도 나오네. 집밥 느낌 물씬 나는구만. 냉국이네. 두부 한번 먹어봐야지. 아, 이건 100% 손두부다, 손두부. 아, 두부 좋아. 맛있어. 고소하니 좋네. 멸치 고추 볶음. 아우, 반찬이 맛있어갖고, 반찬만 갖고도 밥한 공기 뚝딱 하겠네. 어우, 어우, 맛있어. 자, 국물을 한번. 아니야, 먹기 전에 인스타 올려야지. 내 인스타 아이디는 724 소프니까. 오우, 신기한 비주얼이네. 뭔가 샤브샤브 같기도 하면서 갈비 고기 조각이 밑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 새우젓으로 맛을 내는 거구만. 요거 좀더 찍어서.
인스타에다 공유를 해야겠어.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거대한 미식가 메뉴를 미리 알 수 있겠지. 내 아이디는 724 소프니까. 어디 맛 좀 보자. 뭔가 시원한 듯 하면서 콩콩한 젓갈 냄새가 나면서 야채의 달달한 맛이 나면서 이거 신기한 음식이 된 거예요. 이제 얼추 끓은 것 같은데 슬쩍 먹어볼까? 배추랑 갈비랑 두부까지. 아우 좋은데 이거. 두부랑 같이. 아 이거 건강한 음식인데 이거 어? 아우 시원하니 좋다. 굉장히 건강식인 것 같아. 조금 염분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말이야. 뭔가 우리나라판 샤브샤브 같은 느낌? 어우 반찬도 맛있어. 두부도 맛있고. 먹다 보니 시원한 맛이 깊게 느껴지네. 아, 냉국은 그만 먹어야겠다. 아우 맛있어. 아우 시원해. 단호박도 찌개에 들어가니까 맛있네. 단호박 건져 먹어야 되겠어. 두부. 이 시중에 판매하는 두부랑 직접 만드는 거랑 맛이 확 다르구만. 이 뭔가 짭조름한 듯한데 배추의 달달함도 섞여 있고 뭐 고기 국물 맛에 이거 굉장히 끌리는 맛이네. 이거 맛있네. 다 이렇게 말아서 갈비랑 두부랑 한 숟갈 실하게 떠서 맛있어. 아 역시 이거 골고루 섞어서 먹어야 맛있어. 한국인은 국물 요리에 꼭 밥을 말아야지. 다음. 이거는 배추도 같이. 아 좋다. 갈비 한번 뜯어볼까? 뜨거. 갈비는 역시 손으로 뜯어야지.
맛있어. 아우, 싹 다 끓어 먹었네. 남은 국물까지. 시원하다. 아, 와, 엄청나게 많이 먹었네. 아, 굉장히 깔끔한 한 끼였어. 아주 한국적이고 맛있었다고. 어우, 이거 역대급으로 배불러 버리네. 역시 대짜는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제 좀 내려가서 캐러멜 마끼아또 먹으러 가자.